할아버지가 채빈을 위해서 노래 불러줄게. 행복한 우리 가족 파이팅! 네, 반갑습니다. 3대가 이렇게 나와주셨고, 할아버지가 손녀를 위해서 노래가조에 직접 참가 신청을 해주셨다고 해요. 맞아요, 할아버지?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손녀 채빈이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추억이 될 만한 노래를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예, 세상에. 잘 나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데 그러면 언제, 어머니 언제 우리 애기가 귀가 좀 불편하구나를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채빈이가 이제 신생아 때 청력 검사를 했었는데 귀에 양수가 차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난청이라고 이제 결과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후 6개월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이 아니라 아기가 그 엄마 소리를 못 듣는다는 소식을 엄마가 처음에 들었을 때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제가 혹시 내가 임신했을 때 뭘 잘못했나, 뭘 잘못 먹었나 막 이런 걱정도 많이 했고 저 자책도 많이 했는데 이제 한없이 집에서 우울해지기만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어요. 6개월이면 아직 기지도 뭐 혼자 서지도 못하는 나이인데. 그러니까 뭐 남편분께서는 남편이 또 이제 직업군이다 보니까 이제 전방에 올라가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더 힘들었겠구나. 네. 혼자.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인천을 어떻게? 아유. 네. 강원도에서 인천 자주 가기가. 친정집을 오가면서 이제 친정 부모님한테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